요즘 건강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투혼을 보이고 있는 스타들이 많은데요. 솔로 가수 이지혜 씨도 4년 동안 갑상선 투혼을 보여준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색어 핫 키워드로 떠올랐습니다. 이지혜는 최근 여름 싱글 '러브 미 러브 미'를 발표하면서 각종 온라인 배경음악과 다운로드 순위에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스포츠칸에 따르면 이지혜는 갑상선염과 관련된 약을 4년이 넘게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갑상선염은 매일같이 약을 먹지 않으면 목이 붓는 부작용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지혜는 최근 높아진 인기로 여기저기서 러브콜이 밀려와 많이 피곤한 상태지만 오히려 이런 인기를 누릴 수 있다는 게 행복하다면서 아픈 내색조차 없다고 하네요. 혹시 그래서 그렇게 몸이 말랐었나 하는 생각도 다시 한번 드는데요. 이 투혼, 여기서 멈추진 않으실 거죠? 이지혜 씨의 여름 싱글이 1위가 되는 그날까지 투혼을 발휘하길 바랄게요.